자, 네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댓글이고, 문월검님께서 댓글을 적으셨습니다. 댓글을 적어주신 문월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적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댓글을 제가 좀 이렇게 따로 빼서 얘기하는데, 이건 약간 사연 형식의 댓글이에요. 그래서, 사연처럼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적어주신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한평생 좋은 사람만 만난 사람은 없어도 한평생 나쁜 사람만 만난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부터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만 만나는 거라고 쉽게 내뱉을지 모르겠지만 누구 하나 피해준 적 없고 그냥 조용히 내 삶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나쁜 사람만 꼬이거나 아예 좋은 사람과 인연이 생기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본인한테 본인이 뭐 열심히 안산건 아니죠. 그리고 뭐 해를 끼친 건 아닌데, 근데 문어군이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좀 반박을 못 하실 겁니다. 문어군님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활동도 일찍 했었고, 예,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문어군님 제가 이 댓글만 보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 댓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얼거님이 그동안 다른 닉네임으로 사연 보냈던 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동안 보냈던 연대기가 있으니까. 근데, 문얼거님이 정말 질이 안 좋은 직장만 골라서 다녔던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많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문어글님 뭐 대기업이나 좀 괜찮은 기업으로 갔으면 님이 말해준 저 누구 하나 피해준 적 없고 조용히 살았는데 나쁜 사람만 꼬인다. 좋은 사람과 인연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좋은 직장도 있고 나쁜 직장도 있잖아. 근데 그동안 문어걸님이 보내준 그 고민사연, 님이 이제 직장을 다녔던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직장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나쁜 직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일하면 나쁜 사람만 만나고 나쁜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어걸님한테 그 전에 사연 보냈을 때, 그, 왜 이렇게 하청업체하고 아웃소싱만 다니냐. 좀더 좋은 데 다니고 싶지 않냐. 그 말을 했었습니다. 예. 네. 기억나시죠? 제가 아웃소싱을 다니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이 문어걸님이 겪었던 사례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뭐냐 하면, 아웃소싱이 단점 중에 하나가, 사실 질 나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뭐 타기업도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그 아웃소싱은요,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일이 가능해요. 건강하기만 하면. 물론 아웃소싱 중에서도 좋은 아웃소싱이 있고 나쁜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어걸님 일했던 곳 중에 좋은 곳은 없었어요. 안타깝게. 나쁜 아웃소싱의 어떤 그런, 케이스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미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니까 나도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연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참 억울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겠지만, 왜 저런 데만 자꾸 일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사람과 일을 하려면 좋은 데 들어가야 돼요. 예. 물론 좋은 곳에 가도 또라이가 있습니다. 예, 또라이가 있는데 그 또라이
비중이 좋은 곳이 덜해요. 예. 네. 근데 일자리가 질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또라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꾸 이제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지,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돈도 돈이지만,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 같은 거 얘기할 때면, 엑스파리로 끝나는 것도 있잖아. 뭐, 폰파리, 차파리, 예, 용파리 이런 직업들이 왜 이미지가 안 좋을까요? 특별한 스펙이 없으니까. 스펙 없이도 할수 있는 일이니까. 걸러내지 못하니까. 어중이 떠중이든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라이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들이 이미지가 안 좋고, 그 중에는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경비도 스펙을 크게 따지지 않으니까, 소위 말하는 좀 X아치 계열의 이제 지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과 일하려면, 내가 좋은 데 가면 돼요. 이런 데서 일안 하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이런 거 알고 아웃소싱 공장 들어가는 거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이번에 들어간 건 그나마 대우를 평타치라도 해주는 강소기업이자 삼성행여사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7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일한 곳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요즘 근황으로 조금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님이 그 문어걸님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뭔가 좀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가족한테도 좀 그런 게 있고 한데. 이걸 한 번에 바꾸지 못하는 분이에요. 바꾸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분이에요. 이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 네. 그러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님이 선택한 거면 불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님이 각오하고 들어간 거잖아. 알고 들어간 거죠. 모르고 들어가서 이런 일 겪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나 이런 데두번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해가지고. 좀더 준비해서 더 좋은 데 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그 시수는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산업기능요원에서 좋은 경험은 안 좋은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산업기능요원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생각하시냐면 여기서 쭉 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나와서 뭐 폴리텍이나 전문에 들어가서 스펙 쌓아서 여기 두번 다시 경험하지 말아야지. 한 번으로 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는 다른 환경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간에. 왜냐면 아웃소싱 공장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일을 안 해본 사람들도 검색만 하면 다 나와. 생각보다 아웃소싱 경험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웃소싱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 아웃소싱 나쁘지 않구나. 계속 여기서 일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서, 일정 기간까지만 일하고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내가 스펙과 야 열심히 안 사고 하니까 나이 먹어서 여기 일하는구나. 아,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예. 네. 근데 문얼걸님이 이런 데만 골라서 갔죠. 그럼 이런 거 내가 어느 정도 각오해야 돼요. 예. 네. 당연히 나쁜 사람 꼬이는 거 당연한 거야. 예. 네.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피해준 적 없고 조용히 내 삶만 살아왔는데도 나쁜 사람 꼬인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누구 하나 피해준 적 없고 그냥 조용히 내 삶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쁜 사람 꼬인다. 그럼 뭐냐 하면 내가 착한 것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가 만만하다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좀 적고 덜한 경험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게 뭔가 좀 많이 올까? 그러면 이 주변 환경이 문제도 있지만 나 자신한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해야 돼요. 한쪽만 문제 있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 어떤 있잖아요. 조직 사회에서 그 완전 강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약할 필요는 없거든요. 약하다고 만만하면 먹혀요. 특히 공장 같은 세계에서는 약하고 만만하면 먹힙니다. 그래서 공장에 오래 일하신 분들이 좀 다혈질도 좀 있고 좀 성질이 더럽고 난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굉장히 족밥으로 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약한 모습은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도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상대한테만 접근을 합니다. 자기가 괜히 덤벼들었다가 뼈도 못 추릴 것 같으면, 안 건드려요. 그거 아십니까? 그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간호사끼리 갈구는 거, 선배 후배한테 갈구는 거. 그게 웃긴 게 여자 간호사들한테 갈구는데 남자 간호사한테 못해. 왠지 아세요? 처맞을까 봐. 참기름탕 할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 간호사 태움 얘기는 들어봤지, 남자 간호사 태움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 물론 여자분들이 절대 다수긴 하지만 남자 간호사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군데군데 있습니다. 대학병원 가면 몇 명씩 있어요, 소수로. 근데 그런 분들 체험 얘기는 안 나와요. 그왜 그럴까요? 남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입장이니까. 네. 특히 공장 같은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약간 좀 원초적으로 변해요. 그, 제가 우리, 문어걸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공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계속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나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껍데기로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강약을 잘 판단합니다. 이건 트위크스탕이도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키와 덩치와 인상과 이런 걸 가지고, 강하다, 약하다, 그냥 단번에 판단해요. 그래서, 나보다 작고 약하네. 그러면 좀, 내가 좀 구슬려도 되겠네. 성격이 착한데. 그럼 공장이 착하다는 건 절대 장점이 아니에요. 착하다는 건 장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짝 까칠한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해줄 사람한테는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인 마인드는, 제가 그런 거야. 내가 자꾸 어떤 사람들한테 자꾸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힘 당했다는 거 내가 만만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얘는 뭐 10번이든 1000번이든 그렇게 구슬려도 상관없겠구나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왜 나한테만 할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고. 그건 뭐냐 하면 나한테만 왜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왔을까? 몰빵이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약보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약해 보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강해져야 된다고. 남자들 세계에서는 좀 강해 보이면 못 건듭니다. 못 건드려요. 비슷해 보여도 못 건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주먹질 하잖아요. 주먹질 하면 이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맞잖아요. 학창시절 때처럼 이 주먹 따지고 하는 게 누가 이기고 지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주먹질 하면 양쪽이 손해인데 오히려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손해예요. 그래서 똘끼인 사람들을 잘 안 건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키가 작고 뭐 이렇게 좀 체격이 작아도 똘끼는 사람은 덩치 큰 사람도 안 건드려. 왜냐? 같이 싸워서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괜히 건드렸다가 내 모가지 탁 날아가기 때문에 얘는 죽자사자 달려들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공장에 또 한 명씩 있어. 네. 그 똘끼 있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왜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뭔가 이런 가스라이팅이 내한테 많이 왔을까 생각해봐야 돼.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만약에 그 나쁜 사람들이 참다다도 폭발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군데군데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참다다 폭발해버리면 그거는 있잖아요. 무섭다기보다는 그때만 피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분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쉬는 건 싫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건 안 좋아요. 문열거님.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한 번쯤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야 돼요. 참다가 폭발하는 건 그때뿐이잖아. 이게. 그 본 사람들이 다잖아. 안 본 사람은 못할 거야. 참다 잔다 폭발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한티를 팍팍 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좀 안 건드리고 그런 일을 안 겪어요. 받아주고 참아주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줘야 돼. 네. 누가 봐도 거부반응이 강한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 칼을 외쳤다 하더라도 칼을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몇 명만 보잖아. 그리고 칼을 외쳤다는 건 뭐냐 참다가 이제 칼을 외쳤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거야. 이때만 조심하면 되는구나. 평소에는 안 하니까. 그래서 참듯도 폭발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나한테 좋을 게 없어. 참듯도 폭발하는 것보다 군데군데 나를 만만하게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군데군데 좀 뭔가 좀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하거나 뭔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게 좋아. 평소에는 다 받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참다가 폭발한다는 거. 그거 다 받아주다가 내 임계점을 도달하니까 나오는 거잖아. 그게 좋지 않다니까요. 내가 조수로 보이냐고 하죠. 조수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만 피하면 되니까. 좀 문월권님의 평소에 극단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난 솔직히 저거 좀 이해 못하겠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지린도 아시겠지만 대지린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사잔도 한번 보여주는 것보다 한번 군데군데 아니다 싶은 거 바로바로 얘기하고 좀 노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공장에 살아남는. 자꾸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오는 거잖아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 물론 공장에서 그런 거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이게. 나름의 위기질서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적당히 싫은 티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발해서 가를 외쳐면 그러니까 이 싸운다는 게 주먹 따지만 싸우는 게 아닌 거 아니라고 딱 잡아서 얘기해야 됩니다. 따질 건 따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이 겪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따져야 돼요. 따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 따지려고 하고 참다 보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바로바로 얘기해줘야 돼.
잘 따지고 하는 사람한테 못 건드려요. 돼지님도 아시겠지만, 공장에서 CCB 따지고 잘 따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피드백 주는 사람한테는 또 못해. 골치 아프니까. 공장에서 말만 하는 거 싫어하거든,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공장 사람들이 말이 잘 없잖아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프거든요. 차라리 어느 정도 적당히 트러블 메이커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장에서 일할 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한평생 나쁜 사람 만난 사람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본인 생각이야. 본인이 뭔가 보면 그런 거에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솔직히 팩트로 얘기할까요? 나쁜 사람 만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먹는 것도 사실 좀 정상적이진 않아요. 피해준 적도 없고 자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곳만 또 찾아갔잖아. 그리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뭔가 했어도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이거를 뭔가 좀 나아지게 할 만한 어떤 모습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된다. 원래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와야지. 그럼 계속 겪는 거예요. 특히 공장 일이 타성이 젖기가 상당히 쉬워요. 대신님도 아시겠지만. 아, 근데 공장 일이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 가면 자고 게을러,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공장 일에서 체력을 다 쓰다 보니까 막상 집에 오면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밖에 나가기 싫고, 피곤하니까.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문얼거님이 지금 체적에서 뭐살 빼고, 어깨도 키워가지고, 근육질을 못 만들어가서, 헤어스타일도 자신있게 바꾸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왔을 때, 똑같이 대할지, 아닐지. 그럼, 모르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잖아. 물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겪으면 안 겪어야 되잖아요. 나 원래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 물어보지 말까요? 겪었기 때문에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이해받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단단해지고 변화를 줘가지고 앞전에 겪었던 일을 답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본인만 이런 겪었다 하면 좀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이 사람한테만 이런 겪을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좀 힘들어요, 이게. 어쩌다가 이제 그런 일 겪을 수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쁜 사람들 와가지고 피해줬다.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뭐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도 뭐라 하겠지만 그런 일이 계속 겪는 사람한테도 이제 좀 응원해주기 힘들다는 거죠. 예. 한 번은 당할 수 있지만 계속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뭐 지금 들어가신 공장에서는 좀더 오래 다니시고 만족하신다니까 계속 오래 다녔으면 좋겠고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나쁜 사람들과 했던 경험들은 잊으시고 예, 달라져야 되잖아요. 님이 좀 좋은 태도로 이제 보이신다면 예, 그전과는 좀 다른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하실 때는 좋은 사람만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뭐 군데군데 나쁜 사람 있겠지만 좀 사람 좋은 사람들하고 일해서 좀 오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예. 뭐 얘기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하시는 일 오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들어갔는데 만족하신다니까 저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은데 이제 이런 댓글 보니까 아 내가 고민 사연 주고 얘기했던 게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